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GT 심화스케일 심키 PDF 증정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GT 개념셀 PDF를 드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 여러 번 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주셔서 여러 번풀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후기가 많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심키도 역시 스키편과 심화 기출편이 있잖아. 심화 기출편의 PDF를 증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셀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강사가 정말 피땀 흘려 만든 자신의 교재 PDF를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피땀 흘려 만든 이 교재의 PDF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제발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이제 스킬을 적용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PDF를 주니까 여러분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거 넣어서 또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잖아. 됐어?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심화 스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안내를 하고 이젠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게. 일단은 이거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GT 심화 스킬입니다.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 되겠고요. 지금 교재는 두 권이 랩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킬편과 심화 기출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두 권이야. 그래서 이 GT 심화 스킬, 선생님은 줄여서 심킬이라고 부르거든? 이 심킬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 스킬 강좌도 듣게 되고 이거 적용을 하는 이 기출 문제 강좌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젠 일타 쌍피가 되는 거죠. 일타 쌍피. 하나 딱 들어서 두 개를 다 완강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킬편은 가장 빠르고 진화된 문제풀이 스킬 강의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 스킬과 GT 공식과 GT 매뉴얼로 선생님은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야. 다 하나의 뭉텅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한 건데 GT 스킬은 심화 문제를 빠르고 기계적으로 풀수 있도록 하는 스물쌤의 문제풀이 기술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기계적인 풀이야.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 뭐 감수분열 세포 매칭이나 아니면 뭐 가계도나 아니면 뭐 유전 교배 뭐 다인자 이런 게딱 나왔을 때딱 나오면 뭔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막 풀이하고 추론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킬러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어쨌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하고 막 모순도 찾고 하면서 어쨌든 다풀수 있는데 우리는 30분 내에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게딱 나온다. 이거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왔을 때 팍팍팍 기계적으로 풀어라라는 거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면 이거 탁탁탁탁 이렇게 풀어라라는 거지. 이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구구단 외울 때 이는 그냥 사잖아. 그쵸? 왜 이는 산지 막 이를 몇번 더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쵸? 이는 사야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떠한 상황, 어떠한 좌표가 나왔을 때 이거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게 선생님의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GT 스킬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선생님의 심킬 강좌를 한번 들어봐.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 듣지도 않고 막 의심을 하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GT 공식은 이거랑 사실 뭐 같은 거라고 또볼수 있는데 얘는 심화 문제에 적용하는 다양한 명제를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 얘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딱 나왔을 때 내가 가정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풀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양한 상황을 공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GT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관적인 문제풀이죠. 일관적인 문제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너무나 잘 풀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 풀려. 이런 경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수능 때는 대부분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수능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딱 새로운 문제를, 킬러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어쨌든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일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 매뉴얼 설명서를, 문제풀이 설명서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설명서를 옆에다 딱 보면서 풀라는 거야. 일단 여러분 어떠한 조립을 할 때 처음에 여러분 그냥 겉 포장지에 딱 그림만 보고 완성된 그림만 보고 막 이렇게 만들다가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설명서가 있잖아. 설명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제 조립을 하면 어떻게 하든 된단 말이야. 조립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킬러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매뉴얼 따라서 딱 보면서 풀면 풀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이 매뉴얼이 여러분께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매뉴얼을 안 보고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일관적으로 푸는 것만이 여러분을 1등급으로 최상위권으로 이끌 수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걸 들어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 다양한 강사들이 스킬이라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의 문제풀이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강사들 이제 강의들 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더 들어봐. 그러면 이 선생님의 심킬이 얼마나 빠르고 기계적으로 일관적으로 푸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심킬 강좌를 더 환호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은 사실 N수생이야. 현역들은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거든. 근데 N수생들은 이미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해봤고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어본 다음에 이거를 딱 들으면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일단 들어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그런 습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스킬 있고요. 그리고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출이 있어. 기출편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여러분 이거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 방금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킬이 있는데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를 그냥 스르르 풀 수 있는 GTX. 오케이. 그 다음에 근수축 구간에 변화하는 문제가 최신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여기 GTRO 선생님의 이 스킬을 쓰면 그냥 화살표 몇 개 그려서 그냥 보면서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GT 유전자 쓰기라고 여러분 감수분열 세포 매칭을 할 때 어려워하는데 지금 GT 유전자 쓰기를 하면 이제 스르르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수분열 세포 매칭할 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선생님은 좌표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GT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감수분열 세포 매칭 플러스 여기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이런 거를 풀 때 지금 이 합의 숫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스킬이 있어. 이걸 GT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T 넘버링. 지금 OX 문제. 이제 세포 매칭 문제에서 OX 막 O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상동 염색체 쌍이나 대림 유전자 쌍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GT 멀티플은 이거는 복대림 유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여러분이 막 다인자 유전 정말 힘들어하죠.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컨비네이션도 쓰고 펀의 사각형도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선생님은 라인, 선을 그려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확률 계산은 안 해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가계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이 가계도를 보는 순서, 이 매뉴얼을 로직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걸리게 되어 있어. 네, 그 다음에 GT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식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 좋게 어떠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여기, 이건 이제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막전이 문제인데, 막전이 문제 되게 이제 복잡한데, 그런 문제를 풀때첫 번째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다 매뉴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유전 교배 문제도 첫 번째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DF는 뭐를 주냐? 이 심화 기출편 PDF를 드립니다. 오케이. 스킬편은 아니고요.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심화 기출편 PDF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개정이후 모든 평가원, 교육청, 추론형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210문제고요. 그리고 개정 이전에도 유의미한 문제 몇개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스킬편과 동일한 테마로 문항을 배치를 했고요. 스킬편에서 학습한 스킬을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 당연히 해설 강의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셀에서 이제 기본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킬에서 심화 기출이 있거든. 여기에 개정 이후 모든 기본 기출이 있고, 여기에 개정 이후 모든 심화 기출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트로 한꺼번에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셀과 심키를 한꺼번에 다 들으셔야 모든 기출 문제를 다풀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꼭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PDF는 이걸 드릴 겁니다. 심화 기출편.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주진 않고 해설과 정답은 주지 않고요. 이제 문제만 줍니다. 문제만. 왜 그러냐면 해설은 또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선생님이 다 편집하고 그림도 새로 그린 거지만 기출 문제니까 이제 저작권에서 선생님이 손을 놨어요. 손을 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드리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를 드리는 의도는 일단은 이 심화 스킬을 들은 학생 대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재는 다 있다는 전제 하에서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또는 여러 번 풀고 싶으면 이제 받은 PDF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패드에 넣던지 해서 여러 번 풀라는 의미야. 그래서 PDF를 주는 거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릴게. 이제 심킬의 부교재가 있습니다. 심킬 부교재로 고퀄리티 16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난이도는 평가원 기출 수준인데, 이제 16 모의고사라는 게 16문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킬러, 준킬러에 16문제로 제작되어 있고 총 12회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빅킬러는 개념형 문항, 자료 해석 문항이 있고요. 준킬러는 막전이 변화, 근수축, 방향구, 획형 분석까지 여기 들어가 있고, 킬러 문항 네 문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 문항은 감수 분열, 세포 매칭, 유전 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이거는 이제 제외가 되어 있어. 없어. 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제외가 된 문항을 왜 출시를 했나요? 이거는 이제 심키를 풀어보면 이게 다 킬러 문제잖아. 그래서 킬러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이 셀에서 배운 개념을 다 까먹어.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빅킬러와 준킬러로 구성되어 있는 16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심키를 들어야 16 모의고사를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이제 16 모의고사만 또 단광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수능 목전에 왔을 때, 나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유전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유전은 포기하고 나머지 이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또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재배열해서 편집을 해서 지금 여기에 단원별 엔제 형태로 또한번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목적이 내가 시험을 일단은 잘 보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항을 한번더 풀어보시라고 이제 단원별로 재배열해서 이제 또 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설지가 있고요. 얘는 봉토 모의고사는 아니고 책 형태. 책 형태야. 네, 그래서 이제 셀이 아니고 심킬. 심킬 완강 기념 PDF 증정 이벤트는 지금 어떻게 하냐? 셀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심화 스킬 강좌를 이제 들으시고요. 수강률 40%가 되면 수강률을 캡처를 하신 다음에 스무쌤 Q&A 게시판에 심킬 PDF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캡처한 사진과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선생님의 연구소인 GT 사이언스 존에서 메일로 심킬 PDF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또 오리엔테이션 겸,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 최상위권으로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치지 않는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을 최상위권으로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